오이가 많아 소비하고 싶을 때, 반찬 하나 뚝딱 만들고 싶을 때, 오늘은 무한 오이라고 불리는 색다르고 간단한 오이 무침 소개하겠습니다. 얄팍하게 썰어서 오이를 준비하세요. 간단하게 바로 무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레시피고요. 먼저 맹주유, 소바 먹을 때 쓰는 간장 있죠? 그거 2큰술, 참기름 1큰술, 다진 마늘도 조금, 깨 적당히 넣어주세요. 그냥 재료를 다 넣고 무치면 완성하는 요리라 더운 여름에 딱이고요. 참치캔이 들어가서 고소하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된다고 무한오이라고 불립니다. 참치캔 한 캔도 다 넣었습니다. 이제 오이 넣고 버무리면 끝! 저는 한국식 오이 초무침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참치캔을 넣고 무치면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. 요대로도 맛있고요.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 등을 첨가해서 드셔도 맛있답니다. 더운 여름 뚝딱 만들 수 있는 반찬 하나였고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반찬으로 또 찾아뵐게요.